봅시다. 3.0 버전 업데이트 점검 얘기. 8월 24일 7시. 지금 21일이니까 내일 모레 아침 7시에 점검 들어가서 12시요? 5시간? 12시네. 바나라나의 꿈나무. 레진이랑 보상주네? 이거 그냥 그건 거 같은데? 똑같이. 신성한 번나무 그거 보상 주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타이나리, 콜레이, 도리, 종려, 가무, 코코미, 원소, 격화, 개화, 유정의 탑, 무지의 탑, 연각의 탑. 아, 이거 성유물, 씨부럴 것다 캐봐야 되네. 아, 진짜. 성유물 다 캐야 돼. 씨부럴 것. 우산의 그늘, 어린 꿈의 조각, 날씨에 잡혀, 골짜기의 밀동. 사냥꾼의 길, 메마른 염, 교환 획득 맞네, 이거. 이거 보니까 이거 낚시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성능이 어떻게 되려나? 1막, 안개와 어두운 숲을 지나, 2막. 1막, 2막 둘다 나오네? 3막이 마지막 아닌가? 몇 장까지 하려고 그러지? 몇 막까지 하려고 그러지? 3막에서 보통 끝나는데. 아, 근데, 그 4막이 맨날 마신 임무 그거, 데인슬레이프 무장이어가지고. 이번에 좀 깨질려나 모르겠네. 답이 없는 과제. 번개나무 취령버섯. 유적들의 군. 대지의 수호자. 천공의 드래곤. 풀해정령. 아씨. 정령 시리즈 갖다 좀 치워라. 아니 이거를 왜 맨날 내는 거야? 아니 정령 좀 치워. 저게 뭐가 좋다고 계속 저걸 내는 거야? 도금녀단. 야 이거 짤 많이 나오겠다. 아니 이거 짤 많이 나오겠는데? 마신 임무 프롤로그 3막 드래곤과 자유에서 천공을 찌는 드래곤이 캐릭터한테 가하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공격력이 감소합니다. 플랫폼 수량이 감소하고 피해. 완전 뉴비 그거네? 뉴비 그냥 쉽게 하라고 그거 아예 난이도를 낮춰버리네. 라이덴 쇼군이 안수단계에 진입하는 판정 조건이 최적화된다. 라이덴 쇼군이 시네버를 내리는 판정 조건이 최적화된다. 라이덴 쇼군 너무 어렵긴 했어요, 이거. 이거 좀 뉴비들한테, 뉴비나 컨트롤 좀 못하는 사람들한테 좀 벽이었어, 이거. 라이덴 쇼군이 너무 세요. 평타로 때려야 되는데 거의 라이덴 쇼군이 너무 셌어 이건. 파티 설정 화면에 설정 내릴 수 있는 파티 수령이 10개로 들어갑니다. 와, 씨발 드디어 해주네. 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지. 그래, 프리셋 해야지. 4개가 무슨 말이 되냐. 아 이제 뭐 말이 되나 이게. 파티 설정 화면에 파티 관리하기 기능이 추가되어 설정해둔 파티를 해산하는 등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서야 이게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야, 드디어 일하네. 진짜. 진짜 일한다 이제. 아니 솔직히 지금까지 프리셋이 4개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더 늘렸어야지. 친구 제한 수량이 45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납니다. 5성 성유물의 획득 경로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비경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와, 진짜. 이제서야 하는 거야? 진짜, 와. 체험 캐릭터의 캐릭터 특성화면 더는 특성 참고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기원 상세 및 기원 뽑기 기록의 페이지 배치가 최적화됩니다. 야, 그래, 이것도 좀 패서야 됐어요. 이게 되게 애매하게 10개도 아니고 무슨 9개 막몇 개냐, 이거. 되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페이지 배치 좀 최적화했어야 됐어. 되게 막 6개예요? 막 그래, 막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 차라리 10개로 했으면 보기가 쉽잖아요. 10개로 했으면은, 아, 10. 10, 10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가 쉽잖아. 되게 애매하게 6개로 해가지고 보기도 힘들어. 캐릭터 자료 음성에 동료 HP 감소 음성이 추가됩니다. 다인 모드에서 파티원의 HP가 낮을 때 관련 음성이 출력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아 이거 약간 그거네. 테일즈위버 같은 거 하면은 막 도와줘 막 이러거든요. 뭐 그런 건가 보네. 캐릭터가 적을 처치하거나 치명타를 입혔을 때 음향 효과가 추가됩니다. 와 이거는 약간 타격감 더 추가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원신이 그렇게 막 타격감이 크진 않았잖아요. 타격감 같은 게 있으려면 좀 맞출 때 이펙트랑 음향 효과가 좀 빵빵해야 되는데, 이런 거막 추가를 하나 보네. 원소 공명. 풀원소 공명 효과, 만생의 풀. 원소 마스터리가 50포인트 증가한다. 공명이 원마 50 증가야? 완전히 그냥 원마 밀어주네? 이러면은, 야이미코, 특성에 원마가 붙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거든요. 아예 원마를 밀어주네. 연소 활성 개화 반응 발동 파티 중 근처에 있는 모든 캐릭터 원소 마스터리가 30포인트 증가한다. 그러니까 풀캐릭 두개 넣고 원마 야이미코 넣으면 그냥 원마 80공으로 먹네? 그러면은 야이미코 성유물 끼면은 원마 거의 한200 이상 공으로 먹네요. 물원소 공명 효과 치유의 물 조정. 그래 이거 조정했어야 됐다니까. 불원소 부착 시간이 40% 감소한다. HP 최대치가 25% 증가한다. 야, 이거지. 이제 일하네, 진짜. 이제 일하네, 이제. 야, 진짜. 그래도 얘네는 게임을 한다.
진짜로 얘네는 진짜 그래도 게임을 하네요. 예, 게임을 하고 패치를 하네요. 그래, 솔직히 그 치유 보너스 효과가 뭐냐 그거. 킬량 증가하는 거 솔직히 말도 안 됐지. 누가 힐 쓴다고. HP 최대치 늘려줬어야지. 네,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물원소 캐릭터들은 HP 기반으로 캐릭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번개 원소 공명 효과, 고 에너지의 번개 조정, 물원소의 부착 지속 시간이 40% 감소한다, 초전도 과부하 감전 활성 촉진 만개 반응 발동 시 100%의 확률로 번개 원소 입자가 한 개 생성된다. 무슨 반응이 나도 그냥 번개 원소 입자 하나 준다는 소리네. 근데 이게 이렇게 바꾼 이유가 정확히 말하면 푸른소랑 그 반응이 일어날 때도 입자를 하나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푸른소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약간 이런 거? 얼음 왕따냐고요? 얼음 고칠 필요가 없지. 얼음은 개사기인데. 얼음은 애초에 지금 공명이 개사기인데 뭐하러 바꿔요? 얼음 공명 개사기인데 뭐하러 바꾸? 얼음, 바위 이런 거. 바위는 진작에 한번 고쳤고. 바위는 그건 이미 한번 고친 거예요. 야,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진짜 일한다고 보인다. 물원소 공명은 바꿔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했는데 HP 최대치 25%로 바꾼 거는 진짜 일하네요. 예, 이거는 진짜 일했어야 됐어. 이거 누가 그 치유 보너스를 쓰냐고. 이건 진짜 바꿨어야 됐는데 드디어 바뀌었네. 자라나는 빛의 가루가 1일 후에 보상이 추가됩니다. 당연한 거죠. 프론서 캐릭터 돌파 소지가 합성 전환에 추가됩니다. 이것도 맞죠? 성유물 공간의 성배 주 옵션에 푸른소 피해 보너스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공간의 성배 성유물 획득 시 방어력 100분율, HP 100분율, 공격력 100분율 관련 주 옵션을 획득할 확률이 감소합니다. 다른 주 옵션의 출현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미쳤네? 왜 이렇게 일을 잘하지? 뭐지? 얘네들 총 맞았나? 뭐지? 와, 이게 뭐지?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 민심을 잘 알지? 와, 나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나? 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속성 성배 확률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안 쓰들 부가 옵션들 있잖아요. 100분율 HP, 뭐 공격력 이런 거 100분율들 그런 것만 낮추고 속성 성배는 더 잘 나오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네요. 안 나오긴 할 텐데 이렇게까지만 해준 거 자체로도 좀 액션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확실히 느껴지는 게 원시는 노선을 확실히 그렇게 잡아 맞네요. 유저들 확실히 챙기는 쪽으로, 유저들 민심 챙기는 쪽으로 확실히 좀 방향을 잡았나봐요. 성유물 반환 신비에 선택 가능한 성유물 세트 10종 추가. 검분, 뇌명, 청록, 소녀, 반함, 유성, 마녀, 현인, 용사, 몰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쓸만한 게 청록, 그리고 마녀, 그리고 있으면은 뭐 얼음? 이 정도인데 솔직히 아마 마녀를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진짜 갓 패치죠. 되게 좋은 패치입니다. 이거 아래 캐릭터가 특성을 이용해 복잡한 지형을 이동할 때 경험이 최적화됩니다. 아, 이거 그거구나. 계단 걸리는 거구나. 사유, 모나, 야란, 피슬. 근데 이거 진짜 했어야 되긴 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좀 달려가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계단에 걸려가지고 못 나가는 거 보면은 진짜로 속 터져요. 내가 얘를 왜 뽑았는데? 내가 사유를 왜 뽑고 야란 일도를 왜 하고 아야카를 왜 뽑고 그랬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안 나가는 거 보면 진짜 화딱 지나가지고. 특히 어느 때 저렴 비경에서 내려갈 때 갑자기 계단에 걸려가지고 못 나갈 때 그 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갈 때 개짜증나 진짜. 아니 저렴 비경 이제 야란으로 이 달려가지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 턱에 걸려가지고 안 나가요. 제자리 고립하고 있어. 개빡친다니까? 아니 이거를 진짜 진작에 했어야 되긴 했어요. 이거는 연소 반응이 타깃에게 부여하는 원소 효과가 감소합니다. 융해 때문에 바꿨다고? 그것도 맞겠네. 이거 연소 붙어있으면은 융해 그거 찍히면은 융해 계속 터지니까. 각종 끌어당기는 효과의 수직 범위가 수평 범위의 두 배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정령 같은 것 때문에 그런가 보네. 정령이 그거 있잖아요. 가끔 막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안 끌릴 때가 있거든요. 버섯이나 정령들이 그 맨날 위에 있어가지고 화자 2막 이런 걸로 안 끌리니까 이걸 조정을 했나 보네. 이거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